맞아? 네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웃으니까 보기 좋네요. 네, 여러분, 오늘은 그날의 사건 파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 한번 이제 살짝 좀 다뤄봤던 이제 사건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다뤘었습니다, 제가. 그래서 그 주인공인 바로 이지은 씨를 모셨는데요. 막 후두구둑 떨린대요, 지금. 그래서 일단은 뭐 저와 같은 북향민이고 또 북향민이면서 이번에 좀 사건이 좀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. 사실은 이제 남자친구한테 7개월간 사귀었는데 거기서 절반도 훨씬 더 되는 5개월씩이나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어요. 심지어 감금까지 됐었는데 감금을 그럼 얼마 정도 되어 있었던 거죠? 감금 뭐 거의 두 달. 두 달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고. 두 달 감금. 아, 처음에 맞았을 때 그러면 이제 맞을 때는 그때 왜 신고를 안 했어요, 그럼? 바로. 뭐 신고하면 협박 같은 거? 뭐 협박 있잖아.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. 뭐 믹서기다 했잖아. 갈아 마시겠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. 믹서기로 갈아 마시겠다. 마시겠다 하지 않으면 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베란다에다 걸어놓지 않으면 먹다가지고 엄마 집에다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막 말을. 그 말도 너무 그 치약스러운 이제 언어 폭행이잖아. 아. 무슨 막 소름 돋는 거. 내 자체도 무서웠고 그 말 진짜. 이 북한 사람들 보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이렇게 살인하는 거라는 건 많잖아. 네. 그게 아니 나도 그게 무서워서 그냥 갈라지려면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뒤끝이 안 좋으니까 그게 나도 싫었었고 그냥 좋게 이렇게 갈라서고 싶었었는데 막 그런 말도 하고 하니까 핸드폰 쥐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 이러지처럼 뭐 신고한다던가 어디 그런 전화랑 어디랑 할까봐 폰 자체를 다 압수하고 있었어. 그러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연락이란 거 끊긴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지. 엄마랑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친구랑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연락을 못하고 그 상태에서 제가 2개월간이나 감금을 언니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에 내가 도망쳐 나왔을 때 지금 안산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머니 집 가가지고 기한국 가가지고 자 11월 말에 저하고 연락이 가닿았는데 12월 한 15일경에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. 탈북하신 여자인데 정말 이쁘장하게 생겼어요. 근데 정말 이쁘장하게 생긴 그 친구를 근데 이 친구도 알더라고요. 지금 네, 지은이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러한 그 친구를 남자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다가 탈북을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앞뒤집에서 이렇게 살았다. 그래서 그렇게 사귀다가 또 이제 우리 눈높이라는 건요 계속 이렇게 교정이 되잖아요. 그죠? 우리 눈매 교정 계속 되잖아요. 자본주의 새 물맛을 보니까 좀 이제 마음의 그 초심이라기보다 그것이 계속 흔들리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이제 상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아무래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내 능력이 안 되게 되면 깔끔하게 헤어져 주는 것조차도 어찌 보게 되면 그 윤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생활에서 보게 되면 꼭 그렇지 못하고 희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우리 곁으로 다가온 다음에야 그걸 뒤늦게 간파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막 보게 되면 그 악몽 그때 얘기한 막 악몽 꿈 좀 크게 말해줘. 악몽 같은 거 꾸게 되면 막 무서웠거니 하는 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치고 그 옆에 사람 이렇게 밥 먹자 우리 엄마 야 밥 먹자 해도 막 그게 그 사람을 보이는 거 있잖아. 너무나도 화나가지고 막 그 맞을 때는 거지. 어떻게 때려요 근데? 그냥 때리는 거지. 그냥 이렇게 손발하지 않으면 때리다가 마지막 칼까지 막 들이다르니까 그게까지 너무 막 성뚫어간 거 있잖아. 막 이따 진짜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. 어떻게 하나 나 살아야 되니까. 아들 봐서 그래. 나도 살아야, 내가 살아야 아들도 볼 거잖아. 그러니까. 최대한 그 성격을 이렇게 좀 그래야 내가 언니, 그런 피해가 좀 덜할 거잖아. 아, 21세기에 이런 취약한 환경이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랐는데. 더 놀란 건 여기에 가정 학대도 있고 아동 학대. 아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? 내랑 아랑 막 이렇게 아는데도 이제 좀 이렇게 막 효자손 갖다 때리고 라이터
라이터에다가 그 화장지에 네. 덜덜이 화장지를 네, 네. 갖다가 이렇게 막 대고서 이렇게 부대고 막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지지겠다 막 여기 가 꼬추에다가 이게 꼬추에다가 버섯이라 해가지고 그 아 버섯이랑 버섯 거잖아 아니 막 위협주가 그럼 또 그것 때문에 그 충돌해가지고 또 둘이 싸우는 말이더니 싸우게 되면 그제처럼 알을 안방에 보내고 이렇게 교실 문을 닫고 또 때리는 거야 막 다리랑 멍이 들고 나 다리 한 이쪽 왼쪽 다리 지금도 멍이 있어. 지금도 멍 자국이 너무 심각해요.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제 와서 봤는데 정말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멍 거 반점. 일단은 칼 이게 상처 흉터랑 다 사진 찍어가고 칼도 수거해가고 혀자선이랑 막 끊어놨었어 혀자선이. 혀자선이 마지막 엄청 아프거든. 그놈의 집구석에 혀자선이 왜 있어가지고 왜 혀자선이 아니고 그 때리는 참대거든요. 참대. 나 그 혀자선이랑 겁나 아파가지고 나 싹 내다 버렸거든. 다 버리고 우산대 있잖아. 우산대 가지고도 막 때렸어. 그 우산은 내가 맞고서 이렇게 버리다 나니까 그 중고가 없었었어. 근데 그냥 중고 있는 것만 일단 가져갔는데 그게 못 박으지 진짜 옆에 사람들이랑 다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지인들 이렇게 옆에 옆집 있던 뭐 밑에 집이라던가 그다 탈북자들이에요? 아니 탈북자 아니고 한국 사람들인데 이게 다 해줬어. 들었겠구나 다 이렇게. 다 해줬고 막 그때 다행이네요. 막 떨려 막 진짜 막 남자라면 막 이제 겁부터 나는 거 막 무섭고 옆에 사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어떡해. 나 죽이지 않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. 산을 딱 향해오는 것도 다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. 막 주방칸에서도 칼 같은 거 맞지 일 처음에는 칼도 맞았어. 너무 그 칼에 대해 가지고 칼 치우니까 또 가위 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. 그런 거. 그러니까 이게 막 봤을 때 딱 어떻게 말하냐. 정신이 막 이상한 막 정신과 딱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이상한 건지 이 사람이 이상한 건지 막 모르게 그렇게 혼돈을 막 져버리는 거야. 정말 기가 막히네요. 기가 막혀. 이게 또 정말 비극의 비극은 또 뭐냐면요. 그 남자에게 강제 혼인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. 그치. 그거 그때 그 나오기 전에 20일 날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간 거야? 같이 끌고 근데 안 하겠다니까 이제 좀 더 시카를 두고 위협하는 거지. 뭐라고 할 거야? 안 할 거야. 안 하겠다 하니까. 너무 그때도 귀찮은게 그 내 삶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잖아. 그래서 다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그거밖에 없 진짜 없더라고 진짜. 다 그냥 죽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 진짜 이것만 있으면 날 진짜 놔주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놔주지 않지 올가미로 더 들어가는 거지 그건. 나는 뭐 그거 진짜 해주면 나를 진짜 버리겠나 어찌겠나 막 그 진짜로 나를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어. 막 그래서 가긴 갔는데 갔다가 그 도망쳐 또 나온 거예요. 안 하겠다고. 그 여는 데서 있잖아. 그 결혼 중 이거 뭐 하는 데서 내가 나온 거예요. 나오니까 예전 막 또 차 안에서 들이 막 때리는 거 있잖아. 먹으라 주먹고 막 인가 그 말 폭행을 진짜 더럽게 말하는 거 있잖아. 막 걸레 같은 말 있잖아.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두가서 그러다가 야가 연 거야. 거기다가. 욕구 나왔어. 나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와서 한 3시간 내가 잤어. 자고 또 다시 또 때리는 거야. 왜 때려? 왜 때리는가 하니까 네 해달라 해서 해줬잖아 하니까 생옥진 거지. 내가 해달라 해서 같이 가서 한 게 내가 강제로 또 돌변해버리는 거야. 아니고 자기가 마음 내켜서 지금 한 거 아니고 내가 일부러 자기한테 뭔가를 하려고 서리 결혼 등기 했다. 그게 지금 가짜라는 거야 언니. 그게 막 이제 막 헛소리 치는 거 있잖아 언니. 막 그러니까 헛소리.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말 해도 되나? 마약 뭐 마약인 거지는 뭐 그러는 사람도 이렇게 너무 하나니까 이게 무슨 일하더라? 한각 맞아. 뭐 그 난 모르겠는데 그 형사분들이 그러더라고. 이게 한각에 빠지면 그 우리 술 먹고 취한 사람들보다 딱 미친 것들 뭐라니 또라이지.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막 변해버리는 거 있잖아. 막 때리고 막 이 약균이 뭐 몸에 꽤 빠진다던가 막 그러면 때린대 이렇게 막 이렇게 한강에 와가지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래요.
그러다가 12시 때 내가 도망쳐 나온 거지.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 도망쳤네. 자는 연애 도망쳐 나. 근데 연애 때도 그럼 잠잘 때 도망쳐 나왔을 수도 있잖아. 안에 나갈까봐 뭐 이런 도망쳐 나갈까봐 이런 뭐 시스템도 해놔요? 그런 것도 해놓고 있어. 근데 다치면 완항하고 소리 나면 일어나거든. 그러니까 완전 그 도망치는 것도 밤에 잠도 안 오니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. 결론에는 도망쳤네요.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를 본 거야. 언니.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도망쳤어. 도망친 게 아들 데리고 아들이요. 아들 아래 복지과 가다. 아, 먼저 보냈어요? 그거는 10월 7일 날에 갔어. 이런. 아, 그러면 지금 10월 7일부터? 주위에서 내가 폭행당하고 이런 거 알고 하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두고 한 거죠. 그게 아동복지과 구청으로 두고 가잖아. 구청에서 이 어린이집에 해가지고 명화를 데려갔었고 나는 접근금지 그런 것도 채워준 거야. 나는 같이 생활하면서 왜 뭐 내가 직접 신고를 못했잖아. 폰이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잘 모른다니까 그 공범 공범으로 됐어. 공범으로 돼 있는 거야. 억울하게 공범으로 돼 있어. 나도 피해자인데 근데 이번에 내가 도망쳐서 나와서 다시 제 신고를 한 거지. 내가 다시 해달라고. 나는 진짜 억울해가지고 이게 먹겠다고 해서 다시 제 신고를 한 거야.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뭐 이제 말은 할 거잖아. 누가 나를 때리고 그건 알잖아. 다 알지. 말은 다 하고 그 구체적인 내막 같은 건 내가 더 잘 알지. 주위 사람들 모르니까 그 하나도 안 숨기고 뭐 더하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딱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줬었고 그럼 합의 뭐 이런 것도 뭐 봐주겠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. 짜증나게 했잖아요.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. 그건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돼. 나 그랬어니 나는 뭐 물질적으로 뭐 바라고 신고한 거 아니. 그러니까 나는 나를 그냥 내 버릇만 둬. 내 하고 아들 당한 것만 짜. 내 하고 아들 당한 거 그 고통만 짜. 내한테 이제 없던 심장병 같은 것도 내가 지금 심장병에 막 사람 보게 되면 우선 소통 같은 것도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시간이란 게 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들어갔거든. 두 번째 들어가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도 괜찮아보지. 또 이게 언니 괜한 거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 아니잖아. 언니 나오잖아. 언니. 나오게 되면 그것도 불안한가. 그게 걱정이야. 또. 괜찮아요. 여기는 자유의 땅이길래 그래도 해꼬지라고 해꼬지를 엄청 말 이렇게 언어 폭행은 엄청 나한테 했거든. 막 이게 정말 수학스러운 말들. 나 여기 지금 흉터가 여기 엄청 많아. 이 온몸이 다 흉터더라고요. 그래서 20 정도 넘어 찍었어. 사진만 머리 상해를 다 찍었거든. 이 머리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막 핸드폰 스마트폰 충전기가 딱 이렇게 확 때렸는데 이게 너무 머리를 때리다 나니까. 바로 이렇게 탁 치면 그 날카롭잖아. 그게 해가지고 피가 그냥 이렇게 팍 나오는 거야. 그러거든 자기가 다 뭐 내한테 이게 폭행했으니까 병원에 데려 안 가는 거 있잖아. 병원에 뭐 안 데려가고 자기 저를 그 담대 피우던 담대에 가서 머리에다 붙여주잖아. 뭐 북한식이잖아. 언니 그거는 그 사람 바쁘면 그 세수건 갖다가 막 들이대고 있잖아. 막 이렇게 지혈시키는 거야. 언니. 막 또 그렇게 하고 있었어. 병원도 못 갔어. 언니. 여러분 들었지요?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에는요 정말 비열하고 비열한 이런 행위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 잘 살면 땡이지 물론 그렇습니다. 하지만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요.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해자도 범죄자지만 방치하고 있는 이런 범죄를 보고서도 방치를 하는 것 또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때 한 며칠 전이에요.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내가 오늘날에 만약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게 되면 어젯날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덕을 쌓아놓은 그 일부분이 나에게 돌려지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.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울지 말고 그때 이제 11월 말에 전화를 막 하더니
그렇게 말도 안 하던 친구가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럴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. 어? 우리가 어떻게 이 길까지 왔는데 왜 또 여기서까지 이런 걸 당하고 살아야 되냐고요. 어?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이미지 때문에 정말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물을 흐려놓고 이런 것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만큼은 좀 우리가 그래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. 집도 새로 옮기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. 아, 막 진짜 말도 있잖아. 언니. 한국 땅에서 두 번 다시 했으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막 하겠다 하고. 아니, 나 한국에서 살려고 왔는데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면 나 어디 가서 살 거야? 살라는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. 얜 너 때문에 이렇게 막 자살하는 사람도 나중이겠지. 아직까지 20대 후반 새파랄 텐데 정말. 근데 이런 일을 마감함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어? 지금부터는 아마 새 삶을 살고 좋은 남자친구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요. 무서워. 안 무서워.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진 않은데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죠. 그래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랑 만나고 주위에 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좀 좋아질 거고요. 자,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시간에 그 탈북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마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